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 공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지법이 이스타항공에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유상 전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직원을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누구 청탁받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법원은 이들이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뿐 아니라 지원서를 접수하지도 않은 인물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채용을 방해한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 공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다른 배임 사건의 선거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예정돼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사건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전 의원의 법정 싸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